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요 아이 분갈이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 아이 이름은 모닝 라이트라는 아이예요. 제가 해줘야지 하다가 오늘에야 분갈이 해주려고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는 자구가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제가 조금 만지다가 또 자고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되지만 이 분이 좀 작고 또 분갈이 해줘야지만 또 봄부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자구들을 너무 많이 달고 있으니까 새흙으로 영양도 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아이 분갈이 합니다. 이 아이가 작년에 밖에서 자랐는데요. 이 자구가 어린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엄마 얼굴 큰 얼굴 하나 외에는 전부 다 자구들이 작은 똑같죠. 거의 비슷비슷한 얼굴이에요. 뒤에도 이렇게 자구가 아주 작은 자구도 달렸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자구도 있어요. 분갈이 해줘 볼게요. 어떻게 꽉차 있을지 조금 조심스럽네요. 자구들도 많이 달고 있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거 핀셋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또 맞는 가위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또 하나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해. 참, 만지기가 참 난감하네요. 얘들 하얗대주는 것도 너무 좋. 헐. 전부 다 하나 후다닥 떨어지세요. 어떡해. 하엽 대주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이 자국들 떨어질까봐.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하나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운명입니다.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독립하고 싶은 아이가 떨어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뾰족한 또 다이소 핀셋이 또 한몫하네요. 이렇게 엉킨 뿌리랑 잘 털어줬고요. 성장점, 생장점, 간질간질 자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예. 그리고 이 분에 제가 조금 크다 싶은데 이 분에 앉혀주려고요. 이 분이 제가 작년에 유튜브 시작하고서 인연 맺은 현이의 다육세상이라고 그분이
만든 분이에요. 어쩌다가 인연이 되어서 또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이쁜 화분을 보내줬었어요. 그 분을 오늘 드디어 오늘 씁니다. 아이고야. 제가 난석을 미리 넣어뒀는데, 제가 분자랑 하다가 난석이 또다 빠졌네요. 이 재활용 난석이에요. 굵은 난석. 여기에 한켜 정도 깔아주고요. 늘 베스층은 항상 뿐이 조금 사이즈가 있어요. 아주 작은 우리 집들의 작은 분들하고 보다는 조금 큰. 그래서 아래층에 베스층을 깔아주고요. 역시나 포동이네 흙입니다. 포동이네랑도 굉장히 저기 제가 인연이 좀 오래된 사이예요. 그렇다고 뭐 각별히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토동이네 밴드 시절에 토동이네 흙을 쭉 써왔어 가지고 요렇게 그렇게 하다가 또 유튜브 하면서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연은 어떡할 수가 없나 봐요. 인연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살다가도 또 만나지는 것 같아요.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는 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흙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게요. 뿌리 쪽으로는 너무 또 깊이 만지면 또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요. 조금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화분이 조금 크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이 아이들이 얼굴이 커질 것을 생각해서 제가 엄마처럼 이렇게 커진다면 어떤 분이 조금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사이즈 분에서는 저는 항상 그 중간 마사, 그 굵은 마사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베란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지지대를. 이렇게 지지대가 또 길지 않아 보이네요. 자리 잘 잡을 동안에 이렇게 지지대를 뒤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잘 됐나요? 분갈이 잘된것 같아요? 요 아까 얼굴 떨어진 요 아이도 뒤에다가 뿌리가 그래도 이렇게 있네요. 요 뒤쪽에다가 살짝이 감쪽같이 감쪽같이 떨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감쪽같죠? 붙어 있는 것 같죠? 엄마한테 이렇게 모닝라이트 분갈이 해줬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